저는 합리가 있다 맞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권력이나 인물, 보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손주택을 소유받는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지나가 놀란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건축된 지 50년이 지나 낡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가가 제정한 주택법에 의하여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조선의 도시에서 살았던 때의 집은 일본 시대인 1940년대에 건축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자체로 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너무도 시설이 견고하여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이 만든 건축물은 아주 견고하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